싶네요. 제가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방송인으로 활동한 지가 17년이 넘어가요. 네. 국회 방송부터 시작해서 SBS, KBS 또 MBC를 제가 고향이 좋다는 13년 넘게 김성아 선생님이 진행했던 프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. 혹시 이경화 본 적이 있다시는 분 손 한번. 저분들에게 박수 좀 전해주시죠. 시상이 제 7회를 맞이했습니다. 제가 1회 때부터 함께 했는데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도전 한국인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?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을 열면은 너무나 좀 씁쓸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죠?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 분 한 분 수상할 때마다 따끈따끈한 진정한 도전 한국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뉴스로 가득 채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많은 분들이 오늘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. 7회를 거듭하지만은 10회, 또 20회, 30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실 거죠? 예! 네, 그럼 도전 한국인! 이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을 알릴게요. 도전 한국인! 저분들 3만원씩 살 줄 알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, 먼저. 우리 개회선언 및 환영사가 있을 텐데요. 전 기술과학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정금모 시상총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박수를 전해주시죠.